아, 여기는 배추를 수확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감자를 저거 섞은 것을 순을 딴 것을 요 옆에다가 심어준 것입니다. 얘도 많이 커서 예, 곧 수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말고 이제 배추를 심은 곳에 지금 심으실 작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예, 콩이고요. 그 다음으로 쪽파입니다. 예, 쪽파 여름에 비싸잖아요. 예, 쪽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아주 잘 됩니다. 대신에 지금 시기에 심어주시면은 좀 수확을 빨리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종자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쪽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 마늘, 대파 심고 이제 수확한 곳, 감자 수확한 곳에다가 한 2개월 정도 키운 다음에 적당히 자랐다 생각되시면은 너무 많이 키우시지 마시고 종자용보단 좀 수확을 해서 드실 용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과 해충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짧게 재배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씨앗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이 쪽파 종자가 금세 누워버려요. 예, 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쪽파 종자도 굉장히 작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심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8월 이제 쪽파 종자를 심으실 거 있잖아요. 그때 정식 시기에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쪽파 종자는 우선은 봄에 수확하신 쪽파 종자를 하셔도 되고요. 예, 인터넷에 요즘에 많이 팔더라고요. 예, 쪽파 종자가 없으시면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심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쪽파 종자의 뿌리와 그리고 윗부분을 좀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 부분이 자극이 돼요. 이게 지금 요살 부분을 자른 거거든요. 위쪽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자극이 되고 뿌리도 이렇게 제거해 주면은 이 뿌리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쪽 파가 금세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쪽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밖에다가 내놓은 그런 쪽파거든요. 이렇게 윗부분 상단을 좀한 5분의 1? 뭐 5분의 1? 한 6분의 1 정도 잘라주세요. 예,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뿌리 보시면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세 이제 뿌리를 내리고 쪽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거는 종자가 아니고 빨리 수확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닌 뭐 두세 개 정도까지 심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금세 풍성해지겠죠? 예, 쪽파를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이건 3개 정도 되잖아요. 이대로 그냥 심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작물, 뭐 배추나 뭐무 같은 거 수확을 하셨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우선은 요 위에다가 복합비료 조금 뿌려주시고, 요 안에 충분한 그런 유기질 비료나 아니면은 퇴비 성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밑거름은 안 하셔도 돼요. 빨리 수확하고 빨리 수확을 끝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쪽파를 심으실 때는 꼭 토양 살충제를 위에다가 한 두어 번 정도 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자리팔이랑 각종 해충들이 이 쪽파를 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뿌리뿐만 아니라 뭐 굼벵이도 이렇게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토양 살충제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싹이 나오면은 이 쪽파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파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 벌레들 때문에 쪽파가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요 살충제를 꼭 친환경 살충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쪽파를 심어주실 수가 있고요. 간격은 뭐한뼘 정도 요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심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제가 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심어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잘못하면은 장마 때문에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심어 주실 수가 없어요. 제때 심어야지 아무래도 생육이 딱 맞기 때문에,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옥수수를 빨리 심어 주셔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건강한 옥수수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소강 상태일 때 6월 말에 딱 타이밍을 잡고 밭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풀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 뭐 부지포, 검정 부지포로 이제 씌워 두신 다음에 그때 날이 좋아지면은 그 부지포를 걷어 주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직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새들이 엄청 좋아해요. 옥수수랑 요 서리태콩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서리태콩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콩이나 아니면 드시던 콩을 발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모종판에 발화를 시켜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직파를 해서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다 한 두세 개 정도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 새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꿩이나 뭐 비둘기들이 이 콩을 다 금세 그 냄새를 맡고 와서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농약으로 된이 새를 쫓는 그런 약재를 묻혀서 뭐 심어주시던가, 농약이 싫으신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백색 부지포가 있어요. 뭐 고추에 덮는 그런 부지포요. 예, 그 부지포로 이
옥수수나 콩, 여러 가지 서리태나 뭐 백태, 그리고 쥐눈이 콩, 여러 가지 콩 있잖아요. 그런 콩을 두세 개 정도 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직포를 덮어 주세요. 부직포를 덮으면은 얘네들이 뭘 한들 요 콩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직포는 물이 들어가는 부직포를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콩그새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고요. 제일 안전한 것은 아무래도 콩을 육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육류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고요. 나중에 새 피해도 없습니다. 옥수수를 직파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구멍에 한뼘 정도, 뭐한 뼘은 좀 좁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구멍을 하나 좀 이렇게 띄어서 지금 심어줬거든요. 한 뼘, 뭐두뼘 정도 이렇게 좀 벌려서 심어주세요. 너무 좁게 심으면은 나중에 옥수수가 달리더라도 햇볕이 들지 않아서 옥수수가 제대로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두뼘 정도, 그 정도 간격으로 심어주시는 게 좋고, 한 개나 아니면은 두 개를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좀 간격을 이거보다 좀더 넓게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서리태콩도 엄청 우거지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에서 50cm로 간격을 띄워주시고 심어주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어주시고, 저쪽에다가 심어주시고, 이렇게 한두칸 정도 벌려서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간격을 좀 넓게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새 피해를 막으려면은 하얀 부직포를 씌워주셔서 그다음에 새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도 좀더 쉽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고, 풀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비가 오더라도 유실되는 그런 피해도 없을 거예요. 대신에 해가 좀 나면은, 싹이 나면은 그때 요 부직포를 좀 벗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서리태 콩이에요. 한 군데 3개 정도 심고 간격을 한 40에서 50cm 띄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비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콩은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잡아주고. 설탕이요. 3개씩. 한번 더 줘봐.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만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싹이 나오면은 다시 부직포를 걷어주시면 돼요. 옥수수를 직파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새 피해를 있는 곳에서는요, 그러면은 새 피해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싹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부직포를 걷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추비를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작을 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허리 정도 왔을 때, 그때 두 번째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한 2주 간격으로, 2, 3주 간격으로 추비를 주시면 되고요. 수용성 비료인 유니카신 같은 걸 주시면 돼요. 따로 뭐 한쪽에다 찔러 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양파 마늘 비닐을 치셨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주 쉽게 추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비만 잘 주셔도 이렇게 옥수수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됩니다. 작물 중간이랑 고랑에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우기 전에 뿌려주시면은 옥수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심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장마 때도 잘 되는 게 바로 들깨입니다. 뭐 씨앗이나 기름이나 아니면은 잎을 드실 거면은, 요 잎만 드실 거면은 잎들깨를 모종이나 씨앗을 직파하시면은 금방 뭐 열흘 주면 싹이 나오니까, 씨앗을 씨앗을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시장에 보시면 씨앗 팔아요. 그것을 심으시면은 들깨 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뿌림하고 옮겨 심어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들깨 모종 있잖아요. 모종 좀 구입하셔가지고 모종을 이런 한 곳에 한 40cm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은 장마 때도 심어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 바로 이 들깨입니다. 특히 7월에 이 들깨 모종을 심어주셔야지 그 들깨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들깨를 드시고 잎을 드시고 그 기름까지 드시려고 하시면은
이런 데다가 비닐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깨 모종을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엔 들깨 모종도 많이 팔기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참깨를 심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깨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30cm 이상 자라고 있는데요. 예, 조만간 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꽃도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꼭한 군데에 하나씩만 남겨주시고 다 솎아주셔야 돼요. 두 개씩, 세 개씩 키워주시면은, 예, 이 참깨를 보시면은 겨순이 여러 개가 다닥다닥 나옵니다. 그것들이 다 꽃들이 피기 때문에 너무 좁으면은 병해충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요. 예, 모종으로 지금은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 장맛비에 아마 이 참깨가 잘 자라주고, 장마가 끝나면은, 예, 참깨, 이 꽃들도, 장마 중간중간에도 이 이쁜 보라색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이 당근을 심으셨다 그러면은, 예, 지금 6월, 예, 정도면은 이제 당근을 수확할 시기입니다. 예, 당근을 적당히 솎아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 심은 밭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고, 예, 지금은 이제 당근 밭을 만들 시기입니다. 예, 7월 한 중후반부터 당근을 심어야 되거든요. 예, 장마 끝나기 전에 씨앗 뿌림을 하시고, 아니면 장마 끝난 다음에 씨앗 뿌림을 하시고, 물만 꾸준히 주면은, 네, 당근 씨앗 발화가 어렵지 않아요. 발화만 잘 시키시면은 이렇게 굵은 당근을, 예, 키우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조금 있으면은, 예, 당근들이 정말 많이, 예,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조금만 더 있으면은, 꽤 먹음직한, 예, 당근이, 예, 클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이제 심는 시기는 아니고요. 예, 당근 밭을, 예, 준비해 주는 시기입니다. 예, 그 장마철에 부직포를 좀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끄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당근을 심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심을 작물은 아니지만,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